아, 여러분, 저 지금이 토요일 밤 6시 5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가 거의 다된 시간이죠. 이번엔 나의 취미 생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뭐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든가 이런 걸 지냈다면은 뭐 가슴의 비밀을 간직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직무상 알았던 비밀을 뭐 가슴에 간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신분이 아니고 평범한 나 같은 평범한 국민은 그렇게 가슴에 비밀을 많이 담고 있으면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비밀 아닌 비밀이죠. 그러니까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처럼 이렇게 이제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당장 오늘 여러 사람한테 다 공개하고 탁 터놓으십시오. 그런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첫째 행복의 조건은 가슴에 쌓아둔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에 대한 취미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나는 취미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뭐 한때는 또 사진 촬영에 미쳐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진에는 전혀 사진을 찍지 않고 요즘에도 그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은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 동영상 위주로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뭐 거의 전혀 안 찍다시피 하는데요. 그래서 사진은 이미 취미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뭐가 취미 생활이냐? 이게 취미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좀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 3월 달까지 개인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위생을 벗어난 게 4월 달부터 개인위생을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올 3월 달까지 개인위생이었으니까 돈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월 달서부터 개인위생을 벗어남으로써 돈쓸 여유가 생긴 겁니다. 조금이라도 돈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남들은 주식 투자다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해서 야단들인데 나는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 투자도 안 하면 그렇게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저 세상 가서 뭐 후회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노인의 말씀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랄 빼놓고 남자는 지랄 빼놓고 다 해봐라. 이런 속담 아닌 속담이 있습니다. 지랄하는 거 빼놓고 다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비트코인은 말이죠. 개인위생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을 한 10만 원 비트코인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그런 가상화폐가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가상화폐에 10만 원을 이제 구입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그 빗썸에다가 빗썸을 통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10만 원에 샀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봤는데, 남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하도 요란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 도저히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값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10만 원이지 샀다가
도로 팔았습니다. 팔고 한 2만 원 정도 손해보고 8만 원 정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인출했거든요. 그 후로는 내가 빚 가상화폐 1절 가상화폐를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가상화폐가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그 가상화폐는 다시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인위생이 올 3월 달에 끝나고 개인위생이 끝나니까 조금 돈을 쓸 여유가 생겨가지고 주식이라는 걸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이 주식을 하나씩 이제 사본 겁니다. 이제 취미 삼아. 뭐 그걸로 주식을 해서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취미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존 리라는 그런 그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요. 주식 전문가가 있는데 여느 주식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존 리라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 귀에 아주 싹싹 들어옵니다. 그 존 리라고 하는 양반이 그 왜 이름이 존 리라고 하느냐면은 성은 이시고 이 사람이 그 미국 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존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존 리가 된 거예요. 존 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식은 단타를 하지 말라. 단타 매매를 하지 말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샀는데 뭐 3, 4, 2일 후에 주식을 판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식을 사고 한 달 후에 되팔아버린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사면은 적어도 3년은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 길게 잡으면 10년. 그보다 더 길게 잡으면은 한 뭐 30년도 좋고 40년도 좋고. 이렇게 주식은 항시 거시적으로 길게 보고서는 주식을 사야지. 주식을 샀다가 1개월 내 팔아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절대 빚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지 말라. 남의 돈을 남의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돈으로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을 사는 돈은 그 돈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목을 매는 돈이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식을 샀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1억을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10억인 사람이 8억개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주식값이 하락을 하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주식값이 하락했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돈에 목을 매게 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을 주식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8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만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뭐 그 돈 없어도 내가 죽을 정도가 아니다. 그거죠. 그 돈 없어도 죽을 정도가 아니다. 그런 돈을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남이 뭐 어느 회사 주식을 샀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가지 말라. 그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꺼번에 빚을 내서 왕창 산다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야금야금 사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투자자 그 존 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귀에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형국이죠. 내가 뭐 주식을 산다고 뭐 내가 몇 억을 사겠어요. 몇 천만 원을 주고 사겠어요. 몇 억을 사겠어요. 그래서 주식 사봐야
한 주, 두 주 그런 겁니다.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양반 말이 내게 싹싹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주식을 시작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 공부라고 하면 말이죠. 공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졸업장을 생각하잖아요. 학교 졸업장. 학교 졸업장만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견이 좁은 사람입니다. 학교 졸업장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진짜 진정한 공부는 졸업장 공부가 아닙니다. 졸업장을 받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주식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그 내가 뭐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주식을 샀습니다. 조금씩 샀어요. 그래서 산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내가 또 서론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언젠가도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 생각을 나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를 띄웠잖아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에 나는 그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을 보면은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주식을 갖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란 건 뭡니까? KF-21을 조립하는 회사잖아요.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조립하는 회사가 한국항공우주국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무슨 그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김승현 회장이 회장이죠. 김승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번에 그 누리호 띄웠잖아요. 누리호 엔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KF-21 보람의 전투기 엔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군데의 회사가 이 대한항공, 그 다음에 그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가지 회사가 전부 항공우주와 그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항공우주에 관한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항공우주가 발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우주선 발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항공우주에 관해서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하질 않겠습니다. 이 내일은 또 일요일날이니까 내가 시간이 많거든요. 내일은 그 내가 하는 고정 메뉴에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그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고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우리나라 누리호에 관한 기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항공 우주 산업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더 이상 항공 우주에 관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내가 주식 투자한 그런 화면을 이동을 해서 그런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내가 주식 투자한 대신증권을 통해서 나는 주식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일요일 12시 1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어제 내가 그 녹화를 했다가 올리지 못하고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뒷부분을 일요일날 또 추가 녹화를 해가지고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나는 그 평범한 사람이라 가슴에 비밀을 절대 간직하지 않고 무슨 그 뭐 정부의 고위 관직을 지냈던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그 직무 동안에 취득했던 비밀을 뭐 가슴에 품고 있겠지만 나는 평범한 국민이라 내가 뭐 가슴에 품어야 할 그런 직무상의 비밀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슴에 비밀을 갖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들은 뭐 주식을 구입하는 것도 뭐 비밀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남한테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비밀 아닌 비밀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2021년이죠. 2021년도 3월,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도 3월달까지 이제 개인회생이었고 4월달부터 내가 개인회생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회생 기간에는 내가 뭐 일전 한 푼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런 신세였고 개인회생을 벗어난 게 이제 4월달부터라 4월달부터 이제 그 주식을 한 주 두 주 나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뭐 한꺼번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주고 사겠지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많은 대량으로 살 수는 없고 그저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서 취미 삼아 돈을 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잃어버리든 뭐 벌든 취미 삼아 하는 것입니다. 취미로 주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주식을 뭐 흥하든 망하든 이렇게 그 하려면은 적어도 5억대 이상의 돈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10억대 정도의 돈을 주식을 구매를 해야 그래야 뭐 남아도 뭐 돈을 벌고 흥하면 떨어지면 망하고 이런 식으로 흥하든 망하든 이렇게 뭐 결판이 나는 것이지 그까지 뭐 한두 주도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가지고는 망할 것도 없고 흥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 뭐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취미로 하는 거다 이런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내가 주식을 그 구입한 그런 장부를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그 공개합니다. 이게 지금 대신증권사의 홈페이지인데요. 나는 그 대신증권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가 많잖아요. 거래소, 증권 거래소가 많은데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이 이게 장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총 그 주식을 매입한 그 돈이 184,992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총자산 지금 종합투자상품에 그 투입한 그런 주식에 투입한 자금이 192,275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첫 머리에서도 첫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그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또 그 누리호를 발사했잖아요. 그 로켓 한번 발사하는데 얼마나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굉장히 그 거액이 들어간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또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하늘에다 띄우는 로켓에 그렇게 거액을 쏟아볼 필요가 있겠는가? 어? 쓸데없는 데 그렇게 돈을 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우리가 하늘을 하늘에 로켓을 띄우고 우주를 개발하고 이런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는 기술 이런 게 전 산업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산업체에 영향을 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로켓 하나 만드는데 뭐 3만 뭐 7천 몇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부품들을 어디서 생산하겠습니까? 그 부품들을 3만 7천 여 개의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입니다. 예? 물론 뭐 한화와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한화는 그 로켓의 엔진을 만드는 업체고 한화와 같은 대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중소업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소업체의 경쟁을 살리는 데에 막대한 그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로켓을 위성에다 띄우게 우주에다 띄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선진 기술들을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그런 그 선진 기술들이 선진 과학 기술들이 우리의 그 당장은 손해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우리의 장차 앞으로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진짜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아십니까? 선진국이라는 건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항공 우주에 굉장히 발전을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3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우주 분야에는 아직도 그 초기 단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KF-21 전투기 그 우리나라의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누리호를 우주에 발사하는 그런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에 성공을 해야 진정한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우주 항공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는 주식도 우주 항공에 관한 업체들의 주식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대신증권 그 장부책에 나옵니다. 이 대한항공이라고 나오잖아요. 대한항공 주식을 내가 구입한 게 매입 금액이라고 나오네요. 매입 금액이 37만 7,542원. 그걸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평가할 때는 389,047원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벌었냐면 11,504원을 지금 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7만 7천 얼마를 대한항공에 투입해 가지고 현재 벌은 액수가 11,504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대한항공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대한항공은 그 여객을 실어나르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항공이 단순히 여객만 그 실어나르는 여행자들 여객만 실어나르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그 무인 그 비행기도 만드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 지구촌 시대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지구는 한 마을이다. 이런 지구촌 시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극초음속 뭐 여객기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세계는 좁아지고 지구촌 시대에 돌입하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 여객을 실어나르는 항공업체도 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의 아까도 얘기지만
항공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대한항공 그 주식을 구매했는데요. 그래도 대한항공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한창 올라갈 때는 뭐 37만 원에 지를 사가지고 10만 원들 벌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김승현 회장이 경영하는 그런 그 대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그 요번에 그 아껴도 얘기하면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전 투기를 그 보라매전 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항공 우주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뭡니까? 엔진이잖아요. 엔진에서 강력한 힘을 내야 그 지구의 중력을 박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30만 1792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많이 그 떨어져가지고 25만 1196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를 얼마를 받느냐. 30만 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5,597원을 이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만 원을 손해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굉장히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득을 봤는데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득을 봤다 해서 금방 팔아치울 게 아니고 주식은 그렇잖아요. 주식은 단타 매매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멀리 볼 때는 10년, 20년, 30년 후라도 이렇게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지. 뭐 1개월 지났는데 바로 금액이 올랐다고 바로 팔아치고 이러면은 뭐 별로 그 주식에 투자는 의미가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판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주식을 돈벌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취미로 하는 거니까 뭐 올랐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내렸다고 해서 낙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냥 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게 한국항공우주는 이거 민간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공기업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간 회장이 그 자기 사업으로 운영하는 업체고 한국항공우주라는 건 이거는 그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되는 공기업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KF-21 보라매전 투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잖아요. 그 전투기를 조립한 곳이 바로 그 한국항공우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48만 3,801원 어치를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약 48만 원의 치를 주식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한때는 올랐었는데, 지금은 떨어졌어요. 4만 3천 원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그 업체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제외한 두 업체는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형태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한항공 주식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고 두 업체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손해본 상태다 이런데 내가 이 세 곳에 그 주식을 구입했는데 이 세 곳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말이죠. 20%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여태 내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구입해서 누적이 된 게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100만 원을 구입했는데 2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20만 원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20만 원이래야 지금 뭐 물가 비싼 세상에 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20만 원 이득을 봤다 하면은 20% 이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서 10억 정도의 주식을 투입했다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2억을 버는 겁니다. 10억대의 주식을 구매했다면은 20%가 올랐다면 2억을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2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밥 먹고 살기도 급급한 사람이라 1억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10억대의 돈을 주식을 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여튼 이 돈 있는 사람은 진짜 주식을 할만 하겠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은 2억을 버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게 되면은 그렇게 망하는 것도 엄청나게 망하게 되고 벌게 되면 또 엄청나게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워낙 그 뭐 돈이 없는 사람이라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라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첫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재산을 여기다가 건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존리라는 사람 그 투자 전문가 얘기도 했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나는 길거리는 안 난다. 이런 목을 매는 돈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잃어버려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의 돈을 주식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니 이 돈은 나의 생명이야. 이 정도 되는 돈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은 곧 나의 생명이다. 이걸 주식에 걸었다가 주식이 하락되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주식 사는 거. 아 이게 또 예전에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똥 먹을 짓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대출받아서 주식을 산다. 이게 똥 먹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시고, 내가 거래하는 이 대신증권에서도 대출을 해줍니다. 주식을 산다고 하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대출해줘요. 뭐 그 사람의 신용도나 뭐 재산 상태 이런 걸 봐가지고 대출해주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출받아서 주식을 산다. 이거는 정말 똥 먹을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신증권에 내가 현재 그 주식을 그 취미삼아 주식을 소량으로 구입한 그런 장부를 여러분들한테서 낱낱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보유한 주식이 이겁니다. 대한항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게 세 개 업체의 그 주식을 지금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남들은 이 주식을 사고 이런 거를 절대 비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절대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공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구입한 장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영상은 내가 어제 녹화를 했는데, 어제 또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올리고, 녹화는 해놨다가 못 올리고, 이제 뒤에 부분을 이제 오늘 녹화를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서 올립니다.